햇반 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진짜 질분처럼 밥을 덜 넣으려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햇반 용기가 바닥이 오목한 이유는 햇반의 바나다. 네, 벌써 마지막 키워드만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궁금증 던져주셨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햇반은 과학입니다. 햇반이 1996년 12월 처음 세상에 출시됐잖아요. 저도 96년 12월생 동갑내기인데요. 동갑내기 친구 햇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왜 용기 아랫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나요? 친구들이 그거 밥 조금 넣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난감해서요.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햇반의 동갑내기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햇반 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진짜 질분처럼 밥을 덜 넣으려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에이, 요즘 같은 세상에 절대 그럴 수 없죠. 햇반 용기가 바닥이 오목한 이유는 전자레인지에 햇반을 돌렸을 때 마이크로파가 탄소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밥이 따뜻하게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도가 있고요. 햇반 생산 공정에서 뜨겁게 가열하는 공정이 있고 이걸 식히는 차가워지는 공정이 있는데 이때 음압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서 용기가 찌그러질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용기를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서 찌그러짐을 방지한 거죠. 그러면 그쪽에 빗금은 왜 그어져 있는 거예요? 이 빗금 또한 음압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립 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찌그러지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진짜 아직도 많이 듣는 게 햇반 용기 진짜 안전한지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 주위에서도 여기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햇반에 사용된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소재 자체가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로 사용되는 재질이기도 하고 마이크로파에서 조리가 되었을 때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소재가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걱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식약처의 식품 공정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공인기관 성적서를 주기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햇반 용기에는 진짜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프로 햇반러들만 알고 있는 TMI 없을까요? 이 용기 이 윗부분을 보시면은 약간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밥이 들어가고 제조되는 공정에서 필름이 이렇게 눌러지는 공정이 있어요. 이때 요 위에 물이 튈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얹어졌을 때 이렇게 옆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볼록한 구조로 넣은 거고요. 이 바닥면 여기가 까끌까끌한 이렇게 오돌오돌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왜 있을까요? 잘 서게? 잘 이렇게? 잘 쌓을 수 있게 하려고? 아쉽지만 두 분 다 정답은 아닙니다. 20각 구조처럼 용기가 찌그러지는 걸 방지하는 구조이기도 하고 전자레인지 조리했을 때 마이크로파가 밑으로도 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햇반의 바나다. 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밥, 햇반 TMI, 햇반 사용 설명서였는데요. 저희 햇반 안과 밖으로 엄청 낱낱이 뒤져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패키징 담당자로서 이렇게 햇반처럼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한 그런 패키징을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햇반이 많은 사랑을 받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만큼 궁금증이 이렇게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햇반 생활을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밥, 햇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